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11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10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는데요.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 10.3%를 보유하고 있고요.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를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종목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었고,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 부분 말고 빗썸의 매각을 이전부터 좀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1월 달에는 이제 대상자로 NC와 넥슨이 좀 거론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사모펀드 쪽에서 좀이 빗썸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JP모건, 그다음에 이제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쪽에서 또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기대감에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JP모건이나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 이쪽은 언론플레이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각가나 이런 부분들,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빗썸의 경영권을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2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또 매각 철회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기업 가치는 한 2조 원 정도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시기에 매각 대상자로 그나마 유력했던 게 넥슨, 김정주 회장의 넥슨의 지주사 NXC가 이 빗썸의 대표적인 이런 이제 매각 대상자로 좀그 매수자로 좀 거론이 됐었고, 실질적으로도 이쪽하고 협상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이제 알려졌던 매각가가 한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수준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7천만 원을 넘어섰죠.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져서 6,87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7천만 원을 넘어섰었거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7천억에서 8천억 수준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좀더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이돈 문제겠죠. 협상 가격, 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도 뭐 넥슨 쪽에서 사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빗썸에 대한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좀 부분들로 인해한 협상이 좀 지연되거나 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수수료율이 0.25%인데 하루에만 최대 78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의 뭐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27억 4,711만 달러, 하나로 3조 원대 정도의 하루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루에 3조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0.25%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하루에 78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조 단위 매출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조단위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빗썸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부분 이정훈 의장, 빗썸 홀딩스의 우호 지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이정훈 의장의 65%가 이제 매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 법적인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빗썸의 실소유자인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의장이 현재 사기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 국외 도피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원래 이제 3월 25일이죠. 이번 이제 3월 25일 날 특근법이 시행이 돼요. 특근법이 시행이 되는데 근데 이 특근법의 조건에서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신고 만약에 이제 특근법의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원래 사업자에 있으면 이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특근법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이 부분이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제외되면서 실질적으로 빗썸이 이정훈 의장이 이런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설령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특근법의 승인을 못 받는 이유가 되진 않는 거죠. 이게 특근법이 신고 불수리 요건인 일정한 범죄 이력을 가진 사업자의 대상에서 실소유주를 제외하면서 이제 사실상 불안 요소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이력을 가진 사업자의 대상에서 실소유주를 제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승인을 받아도 뭐 유죄를 받아도 이제 승인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정훈 의장의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빗썸 매각을 철회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악재죠. 만약에 이제 경영권을 유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 종목이 매각 기대감에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안 판다. 그럼 이건 악재인 거죠. 그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빠져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매각이 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매각의 대상자가 누가 될진 모르죠. 뭐 NXC가 될 수도 있고 진짜 JP모건이나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이제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 넥슨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일 높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이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떴던 건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시초가가 떴는데 중요한 건 뜨고 나서 더 뻗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해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뻗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단타성, 단발성 상승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 이제 빗썸의 지분 매각.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또 어떤 데서 인수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또 주가가 기대감에 더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 보셨던 대로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매각을 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그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저점 찍고 이렇게 추세 전환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1,300원, 1,5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였는데 부딪히다가 돌파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돌아나가는 발판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1,300원, 1,500원을 지켜주진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좀 하회를 했다가 다시 좀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비덴트의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이 5일선과 11선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5일선, 11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을 대응할 때는 5일선 깨질 때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 11선 깨질 때 전부 정리를 한다 이런 이제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5일선이 깨지지도 않았고 11선이 훼손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그리고주가의방향성또한5일선11선을우상향하고있는상태에서사실전고점도다넘어갔거든요전고점도넘어갔기때문에사실딱히막히는게없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전고여기넘어간서한 13,000원대저항이있었는데이것도넘어갔기때문에사실지금은위로더간다고해도단기적으로뭐크게막히는자리가뭐보이지는않아요보이진않는데그렇기때문에이제보유자분들뭐밑에서부터오셨던이종목을장기적으로좋게보고가시는분들의입장에서도일단은뭐5일선11선이탈이크게없는상황에서는뭐대응을할필요는없지않느냐뭐이렇게좀생각이들고다만이제여기서이제신규매수나이런것들을하기에는조금부담이될수밖에없는그런이제자리가될수밖에없죠신규매수는좀힘든자리가될거고혹시나뭐나중에조정이나이런것들이출현됐을때면몰라도지금에서이제신규매수나이런것들을할자리라고보기는어렵고지난번에이제이때한 14,000원 정도에이정도에은봉이한번크게터졌던적이있었거든요그리고나서이제밀렸고다시올라올때는매수의거래량이많았고이후에도매수의거래량이많았는데오늘은좀은봉의거래량이많아요아저는이제은봉에서거래량나오는거별로좋아하지는않습니다물론이은봉에서거래량나왔다하더라도남은시간에이거보다더큰매수의거래량이들어오면됩니다네들어오면크게상관없죠이것도하나의매물소화이 14,000원대에이제매물소화과정으로좀생각해볼수있죠근데현재로서는이제은봉이좀출현이됐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이런은봉이좀출현됐을때주가나이런부분들이단기적으로는조금쉬어갈가능성이있다라고보거든요그래서오늘지금이제은봉이좀발생이됐고이후에주가나이런부분들이탄력을조금잃으면서주가가밀리고있는데요오늘중으로여기서다시이거보다더큰매수의거래량이들어오면은주가는뭐다시역시나우상향을해서계속해서뻗어가는그런이제그림들이될거라고봅니다그래서오늘같은경우에는이제시초가뜨고나서다소좀밀리고있는데거래량이은봉이라서좀아쉬운부분인것같고요보유자분들의입장에서는이제아직까지는5일선살아있기때문에조금오늘쉬어간다하더라도5일선이탈없으면은계속적으로좀보유가가능한그런상황이아니겠느냐라고생각해볼수있습니다5일선이이탈된다면뭐부분적으로비중을좀조절해놓고나머지로는이제11선정도의지지를보고가시면좋을것같고요현재로서는이종목의오늘의흐름은저도사실좀잘모르겠습니다이거는이제은봉이발생이됐는데여기서이제남은시간에또들어오면몰라도이거딱터지고남은시간안에뭐추가적으로매수거래량안들어오면쉬어간다라고보거든요그래서남은시간에이제어떤그림을그려갈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여기서이제다시또거래량이들어올지그부분들을이제확인해봐야되는거고그래도아직까지의방향성이나5일선을살아서가기때문에충분히이렇게가다가오후에아래꼬리길게달고양봉으로또전환될가능성도얼마든지있다라는거죠얼마든지있기때문에이종목은이제뭐지금은이제신규매수로볼자리는아니지만기존에보유했던분들이나이종목에장기적인이런이제기대감을갖고밑에서부터가져오셨던분들은아직까지는조금더시간적인여유를두고주가의흐름들이나이런부분들을좀지켜볼필요가있겠다라고생각이들죠그리고뭐수급적인부분에있어서는딱히투신도단타요외인도단타이기때문에오늘흐름에서뭔가투신과외국인쪽에서뭔가이제특이할만한이런매수세나이런것들이크게보이지는않는다라는점에서거래량도오늘없고외인들기관들투신들뭐이렇게크게없는상황이다보니까조금이제쉬어가는이전과같은이렇게좀쉬어가는그런이제모습이되지않겠는가라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도뭐비덴트는이슈가생길때마다계속해서리뷰영상남겨드리고있으니까는요구독과좋아요한번눌러주시고오늘영상은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무료추천종목을매일매일드리고있습니다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검색하시게되면웹사이트상단에 AP 투자연구소홈페이지링크가나옵니다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홈페이지로접속하실수가있는데요가운데무료추천종목카테고리에2021년무료추천종목을클릭하시게되면소장님께서매일매일국내외시황에대한실시간브리핑과함께무료추천종목을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하나눌러서들어가보게되면아침댓글리딩은7시40분부터시작이되었고요무료추천종목을보시기전에읽어보세요도꼭읽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